죽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 꽃 같은 것이 다시 생겨났다. 그 재생이다. 자, 여러분. 옛날에 저는 이 입안이 참 많이 헐었어요. 입안이 헌다는 말은 면역력이 참 약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헌다는 말은 뭐냐면 면역력이 약하니까 병균이 여기서 이렇게 자라나서 여기 이걸 이제 아주 그 부드러운 막을 점막이라고 그래요. 점막. 점막은 코 속에도 점막. 우리 식도, 위장, 다 점막이라 그래요. 그 점막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점막이 죽어버렸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 점막이 없어지니까 여기 이제 노출이 돼서 따갑고 아프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거예요. 점막세포. 자, 그래서 그림을 잠깐 그리면.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점막 세포들이 있어요.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세포 아래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병균이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이 점막 세포를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균들이 여기에 우글우글 한 거라. 자, 그럼 한번 죽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예, 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네, 나중에, 이제 병균들은 다 죽고, 그대로 점막세포들이 어떻게 해? 새로 생겨나. 이제 이런 거를 재생이라 그래요. 재생. 자, 옛날에는,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내 세포는 한번 죽으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재생하지 않는다. 죽으면 죽은 걸로 끝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세포는 그건 절대로 재생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장, 콩팥 세포가 죽어도 재생 안 한다. 그 다음에, 심장 근육 세포, 심근 세포도 재생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연골도 재생 안 한다. 그래서 그 뇌세포, 신장 세포, 심근 세포, 그 다음에 연골은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연골이 달아서 생긴 소위 퇴행성 관절염. 그 연골이 달아버렸으니까 연골이 재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공 관절로 갈아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죠. 연골은 재생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벌써 세월이 상당히 지났구만. 그 황우석 교수가 연구한 게 뭐예요? 줄기세포입니다. 황우석 교수가 왜 그런 실수를 했냐고 하면 사실 줄기세포 연구는
대한민국이 제일 앞장서 가고 있었어요. 아마 숙여서 그런 실수만 안 했다면 진짜 줄기세포 지금도 선두주자로 지금 가고 있을 텐데, 그 줄기세포 연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물 또 갔어요. 이제 그 당시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고 하면, 이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이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만병통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말 맞아요. 왜? 병이란 건 세포가 변질된 거 아니에요. 세포가 죽었거나 변질된 거. 그런데 줄기세포를 만들면 모든 세포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뭐 만병통치지. 그러니까 황우석 교수 그 당시에 큰 소리 땅땅 쳤잖아. 진짜 황우석 교수가 참 대한민국의 영웅이었죠. 그 당시. 그래서 황우석 교수도 큰 소리 땅땅 쳤죠. 이게 이제 자기가 대한민국을 뭐예요? 매겨 살린다 그랬어 하면서. 이제 뻥을 좀 친 거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만들면 모든 세포를 다 만들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각종 세포들은 지금 의사들이 얘기하는 274 종류의 이런 세포들은 다 그 출발점이 줄기세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성된 하나 인간으로 지금 형태를 가지고 여기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저를 예를 들면 저도 1943년 5월 13일에 태어났지만 제가 이상구가 생겨난 지는 언제게? 실제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943년 5월 13일이 아니죠. 그 5월 13일보다 280일을 더 빠꾸를 해야 돼. 280일을 우리가 한국식으로 하면 10달. 사실은 10달 조금 모자라요. 280일이니까. 300일이라야 10달이지. 그렇죠? 근데 280일, 그러니까 10달로 칩시다. 5월 13일에서 10달로 빠꾸 하면 어떻게 돼요? 자, 5개월 빠꾸 하면 5개월 받고 하면 43년 1월 1일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뭐예요? 또 5개월 받고 하면 12월, 그러니까 8월, 그러니까 1942년 8월 중순, 8월 15일경, 어느 날, 밤이겠죠. 대낮일 수도 있긴 있어요. 어느 날 밤,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아주 좋은 일을 했어. 아주 신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우리 어머니가 배란기에 있었다. 난자가 나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정자가 그 난자를 만났어. 만나가지고 그 난자 속에다가 우리 아버지의 유전자를 집어 넣었어. 그 이제 정자가 탁 그 그림을 좀 보면, 자, 요게 뭐예요, 요거? 나팔관입니다. 요거는
난소예요. 이거는 이제 자궁, 자궁을 앞에서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난소에서 이렇게 요거 뭐예요? 요게 난자야. 요게 이제 난소로부터 난자가 튀어나와서 나팔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배란이라고 불러, 배란. 그래서 그날에 배란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자기의 뭐예요? 요거 뭐예요? 정자를 우리 어머니 질 속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정자들이 쫙 가서 요 나팔관의 한 3분의 1 지점에서 만나서 요 정자 대가리에는 아버지 유전자가 있어요. 네. 뭐 그렇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던 아버지 유전자를 여기다 보내요. 여기는 엄마 유전자가 있죠. 그래서 이 엄마 아버지 유전자가 같이 있는 세포 단 한 개. 이게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쌍둥이가 되는 거고. 단 한 개를 만들고 그 단 한 개의 세포를 수정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정란이 된 거죠. 이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요.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그래서 3일째가 되면 여덟 개가 돼요. 그래서 4일째가 되면 64개가 돼.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128개에 이제 250몇 개. 그래서 두 배로 자꾸 늘어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세포 덩어리가 아니고 사실은 공처럼 돼 있어요. 공처럼 돼 가지고 안에는 물이 들어 있어. 그러니까 이 덩어리 전체가 세포가 아니고 안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차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축구공처럼 물이 찬 축구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5일 내지 6일이 되면, 이제 이게 물찬 공이 상당히 커져서, 이게 드디어 뭐 하는 거요? 자궁벽에 이렇게 붙기 시작해요. 이 자궁벽에 이 축구공이 붙는 현상을 착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착상이 됩니다. 근데 착상이 되면,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여기 요 그림이 이제 착상이 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자궁벽이고, 그 다음에 요게 물찬 거고, 요게 이제 표면이죠. 그렇죠. 축구공의 표면. 그 다음에, 그래서 딱 착상을 하면,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요. 자궁 쪽으로는 이 하얀 세포들. 이 하얀 세포들은 나중에 조금 이따 뭐가 되냐면은 저희 태반이 될 거예요, 태반. 태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로, 핑크색으로 새로 생겨나요. 그렇죠? 이건 없던 건데 여기 새로 생겨나기 시작해요. 저게 이제 상구가 된 거야. 조개. 저 세포가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네 개 생기고.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을 잘 배워보면, 이게 우연이란 것은 있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요 세포는 없었는데, 요 세포들이 생겨나면서 이게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 세포들이 한
한 5억 개가 됐다. 5억 개될 때까지는 저 세포들이 다 똑같은 세포야.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10달 후에 뭐 나올까? 세포도 세포 뭉치 나오지. 코도 눈도 이런 거 없어. 세포 뭉태기가 나와. 그런데 이제 5억 개 될 때까지는 세포 덩어리야. 세포 덩어리인데. 그게 다음 단계 10억 개로 딱 되면서부터 이 세포들이 각각 변하게 돼. 어떤 세포는 내 세포가 내 세포 쪽으로 변하고 어떤 세포들은 피부 세포 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 만들 준비를 한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바보가 아기를 만든다면 아마 희한한 모양이 다 나올 겁니다. 왜? 뇌세포 조절을 못해가지고. 예. 네. 뇌세포를 너무 많이 만들면 뭐가 나올까? 대갈통이 이런 놈입니다. 뭐, 팔다리도 길이를 조정하면, 뭐, 형편없는 이제 나올 텐데, 요게 다 균형이 맞는 거야. 여러분, 애기 낳았죠? 본인이 애기 만들었어요. 이거는 초인간적 차원에서 이런 경과를 거쳐서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름 그 요 세포들을 줄기 세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줄기 세포들의 유전자들이 살짝 변해 가지고 이 줄기 세포는 모든 유전자를 다 갖고 있어요. 세포 한 개, 뇌 유전자도 있고, 간 유전자, 위장 유전자, 피부 유전자 다 갖고 있는데, 요 줄기 세포 중에, 요 세포는, 너는 내 세포가 되라. 그러면, 뭐, 다 유전자들이 꺼져 있는데, 내 세포가, 뇌 유전자만 반짝하면서 생명을 받아. 그럼 뇌 유전자만 켜져서 활발하게 되면 그 줄기 세포는 내 세포가 돼. 그러니까 줄기 세포라는 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274가지의 모든 세포들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출발점이기 때문에 뭐 줄기는 무엇의 출발점이게? 뭐라고요? 줄기가 뿌리의 출발이래. 어떻게 되니? 자, 줄기는 뭐의 출발점이요? 가지의 출발점이지. 그래서 줄기 세포로부터 274 무슨 세포? 274 가지 세포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신사숙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라는 말은 많다는 말이고, 분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할 때는 여러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는 이상하게 돼버렸어. 여러 가지는 본래대로 하면 여러, 여러, 여러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란 말은 여러 가지란 말이 아니고, 여러, 여러 가지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 뭐 그럴 때는 여러를 따로 하는데 여러 가지는 그냥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래서 줄기세포만 있으면 여러 뭐요? 가지 세포들이 다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줄기 세포라는 것을 이거를 우리 의학계에서 알게 되면서 그러면 줄기 세포만 있으면 모든 세포가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뇌세포라는 것은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만약 뇌 안에 줄기세포가 발견된다면, 그 줄기세포는 죽어버린,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나 이런 걸로 죽어버린 뇌세포를 대신하는 동일한 뇌세포가 생겨날 수, 뭐요? 있다. 즉, 뇌세포도 재생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뇌를 잘라가 줄기세포를 쫙 찾아봤어요. 줄기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도 재생한다는 사실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뇌에서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는 뇌세포가 재생한다는 게 밝혀지니까 나머지 뭐예요? 뭐 콩팥, 심근세포, 뭐 연골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재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 심장에서도 콩팥에서도 다 잘라주고 줄기세포를 찾아보니까 줄기세포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모든 세포들은 다 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이 줄기세포는 여기 있는 이 줄기세포는 인간이 못 만듭니다. 저거는 소위 쉽게 얘기해서 막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세포입니다. 우리 제주로 못 만들어. 그런데 이제 황우석 교수 시대에 와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가 못 만들어내니까, 아, 우리 기술로 어떻게 하면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왜? 요것만 만들어내면 뭐예요? 모든 가지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들을 뭐예요? 치료할 수 있고 다 재생도 시킬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황우석 교수 팀이 온 세계를 경악해 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온 세계 시선이 집중됐죠. 무슨 실험을 했냐면 쥐의 척추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이제 앞다리만 가고 뭐예요? 뒷다리는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잘라진 부분에 집어넣으니까 그 줄기세포가 발전해가지고 척추신경세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잘라진 부분이 뭐예요? 다시 연결이 돼가지고 아이 줄기세포 치료받은 지가 뭐예요? 마비됐던 발이 다시 온 세계 의학계 정말 폭풍이 불게 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줄기세포가 중요하고 줄기세포가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지? 그래서 황우석 교수를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피부 세포도 다 한때는 무슨 세포였어? 한때는 다 줄기 세포였어. 그러니까 이 모든 가지 세포들은 본래 줄기 세포로부터 출발한 세포들이기 때문에 이 가지 세포들을 예를 들어서 피부 세포를 이게 본래 다 줄기 세포였으니까 뒤로 뭐 시키면 빠꾸 이 피부 세포를 빠꾸를 시키면 결국 줄기 세포가 되지 뭐요? 않겠느냐? 기발한 생각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빠꾸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무슨 수로, 어떤 방법으로 이 피부 세포를 빠꾸를 시킬 수 있을까? 과연 빠꾸가 될수 있을까? 빠꾸가 되기는 될수 있을까요? 되기는 될수 있어요. 왜? 결국 피부 세포나 줄기 세포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세포예요. 그렇죠? 그런데 줄기 세포는 모든 유전자가 피부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고, 피부 세포는 뭐예요? 줄기 세포였던 세포들이 피부 유전자, 꺼져 있던 피부 유전자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빠꾸를 시켜가지고 켜져 있는 피부 유전자마저도 어떻게 꺼져버리게 만들면 이 피부 세포가 줄기 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유전자의 상태는 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특히 암 환자들에게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이거는 근본적으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세포도 줄기 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있고 따라서 암 세포도 뭐예요? 정상 세포도 세포로 돌아. 그래서 이 정상 가지 세포가 줄기 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암 세포도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뭐요? 과학적인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박수 한 진삼 뭐예요? 그렇게 선택을 강조할 때는 쳐놓고서는 또 보세요. 또 이제 한 며칠 지나가니까 또 이제 시들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박수 안 쳐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체조 나갈 때뭐 김정은이 나온 것처럼 박수 치지 말고 이런 때나 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면 이 피부 세포를 줄기 세포로 빠구를 시킬 수 있을까? 켜져 있는 피부 유전자를 도로 끄면 이게 이제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환경을 바꿔주면 될 수도 있다. 왜? 유전자는 뭐에 반응하니까? 환경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환경을 극단적인 환경으로 바꿔보죠. 그러니까 피부 세포를 줄기 세포로 빠꾸시킨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를 뭐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애기로 만든, 바보로 만든다는 거. 초등학교 이전 유치원 차원 수준으로 바꾸시킨다는 말하고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빠꾸돼서 유치원 애들처럼 되고, PD도 빠꾸해가지고 유치원, 유치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 의사, 교수, PD 이런 고 뭐요? 고지식이라 그럽니까? 고지식 수준의 사람들을 유치원 차원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예. 그 뭐, 예. 높은 지식 수준에 있고 도덕적 차원에 있던 사람도 유치원 차원으로 빠꾸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굶기면 돼, 굶기면. 배고프면 뭐예요? 밥만 주면 뭐든지. 네.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 갔잖아요. 해군 군의관을 이제 지원해가지고, 군대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육군 군의관들은 놀고 먹는 거예요. 육군 군의관은 숫자도 워낙 많고, 근데 그 당시 해군 군의관은, 120명인가 밖에 안 뽑았어요. 근데 이제 해군 군의관은 놀리면 안 돼. 왜냐하면, 해군 군의관, 해병대 군의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해병대는 누가 가냐 하면 해군 군의관에 가야 돼. 근데 해병대라는 데는 이제 겁난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해병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저 창원, 가까이 진해, 창원, 마산 거기에 상남이란 데가 있어서 아 상남 출신이요. 상남 훈련소 가서 번쯤 죽었어 내가. 거기에서 유격 훈련에다가 그래도 막 죽겠더라고요. 배는 얼마나 또 고파요. 그러니까 막 수시로 가만 안 놔도 수시로 막 총 들고. 뛰고, 행군하고, 막, 그러면, 행군도 뭐 조용히 하나요? 뭐,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의 용사. 하나, 둘, 뭐 이래서 하면 된다. 죽을 지경이야. 막, 그냥 죽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 딱 받고 나면, 예? 두 달 동안 훈련 딱 받고 나면 우리는 중이야. 해군 중이야. 장교가 딱 된다고. 그런데요, 그 훈련 받을 때는 배가 너무 고프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쫄병도 부럽더라고. 지금 밥만 준다면 내가 쫄병이라도 한다.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굶기면 결국은 체면이고 뭐 어디서 없어. 예, 일단 먹이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유체질 수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세포를, 피부 세포를 떼내가지고 굶겼어.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만 뭐요. 그러니까, 이 영양소 공급을 21분의 1만 준 거야. 3주 동안 공급할 영양소를, 그 중에 3주 동안에 하루치만 공급한 거야. 그러니까 세포들이 죽을 지경이야. 이게 뭐, 그런 배양법을 기아 배양이라고.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기아 상태로 세포를 몰아넣어요. 그렇게 되면, 아, 놀랍게도 세포의 특성이 없어져가. 세포의 특징이 없어져가. 그전에는 뭐예요? 피부세포는 피부세포의 특징이 있고, 간세포는 간세포, 나는 간세포다. 나는 콩팥세포다 하고 폼 잡던 모든 세포들이 전부 뭐예요?
밥만 먹어. 나 간도 필요 없고 피부도 필요 없어. 교수도 필요 없고 PD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실제로 세포들이 그렇게 돼요. 이게 역시 환경에 반응해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환경이 변해서 그래서 이제 기하 배양을 시켜가지고 자 이제 이게 세포인데 피부 세포라. 이게 세포 핵이고 이게 이제 염색체 여기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기하 배양을 시켜놓으면 이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이 변한 유전자를 끄집어내요. 네. 그거를 세포 밖으로 끄집어. 그래서 이 세포 밖으로 이 세포 자체도 그렇게 작은데 그거를 그거 작은 세포 안에서 작은 세포 핵을 또 끄집어내는 이 기술이 이제 황우석 팀이 끝내줬다. 그런데 이제 황우석 교수 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기술이 좋은 이유는 뭐 나무 젓가락을 안 쓰고 뭐예요? 중국, 일본 가면 젓가락들이 투박하잖아. 그런데 우리 젓가락들은 새 젓가락. 그래서 막 쌀 반톨이라도 팍 집잖아. 그렇게 우리가 뇌가 발달해서 저런 거를 하는 기술이 우수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 여자 몸에서, 건강한 여자 몸에서 난자를 기증받습니다. 아시죠? 네, 기증받으면 여기는 여자 유전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이 난자 속에다가 이거를 또 갖다 끼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자, 굶었겠다. 이제는 실질적인 외부 환경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굶어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이 유전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난자 속에 와 있거든. 그러니까 옛날 줄기 세포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했냐면, 전기 스파크를 찌찌찌 하고 준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다 전기 충격을 탁 주니까, 이 유전자들이 까무러진 거야. 잠시 동안 유전자 전체가 마비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충격에서 깨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피부 세포, 전기 충격을 주면 어떻게 돼요? 기억 상실이 돼. 그러니까, 이게 본래 피부 세포들이 자기가 옛날에 피부 세포였던 기억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사람 사는 대로 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뱅을 했더니, 요게 줄기 세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한 게 뭐예요? 황우석 교수가 한 게 뭐예요? 줄기세포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거야. 대단한 성공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황우석 교수가 이 줄기세포 연구에 그냥 독주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거 있죠? 뭐 시작한 거예요? 복제. 네. 그러니까 소 줄기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뭐예요? 네. 소 암소의 자궁 속에 넣어놓으면 꽃 같은 소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복제가 그때 이제 복제형 돌리 뭐 하잖아요. 양은 황우석 교수가 한 게 근데 복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원숭이,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개래요. 근데 개 복제까지도 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막 그 기술을 누구도 못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이게 법적으로 뭐예요? 복제를 못 하도록 이제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 줄기세포는 실제로 사람 줄기세, 사람의 세포를 빠꾸시켜서 줄기세포를 이제 만들어야 될 단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 동물세포들은 줄기세포로 잘 결국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 세포들은 기억 상실을 잘 안 해. 그래서 아직도 인간의 줄기세포를 확실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인간은 복제를 못하도록 어떤 우리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인간이란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복제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영적 특수,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잖아. 모양만 같으면 같다?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보신 바대로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다르면? 영이 다르면 두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동물 차원에서는 복제를 허락할 수 있지만 인간 차원에서는 그 복제 허락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세포가 환경에 따라서 빠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세포가 암 환자로 되기도 했고 또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빠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세포가 환경만 변한다면 그렇죠?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이 변한다면 다시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가 확고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설암, 후두암 비슷한 암들. 그래서 아마 좀 더 욕심을 더 내세요. 우리 박광명 씨도 위장암 때문에 다 위장을 떼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위장이 다 생겨있고 또 박광명 씨 아내는 뭐예요? 폐도 떼냈는데 뭐예요? 폐가 재생이 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성대도 재생이 안 되란 법은 없지요. 없지요. 뉴스타트에는 이게 한계점이 없어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이 따라가주지가 않는 거야. 우리들의 믿음은 자꾸 한계를 두려고 그래. 이것까지도 될까요? 이런 병도 나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을 수 있을까요? 자꾸 이상하게 나는 안 될 것 같은 그게 무슨 영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악령의 작용 때문에 내 세포가 재생이 돼서 중풍에서 완전히 회복되신 분들 참 많아요. 않고 사실 콩팥이 재생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의학자들이 상당히 바보 같은 면이 있어요. 뭐냐면 콩팥이 재생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콩팥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콩팥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남의 콩팥을 하나 뭐예요? 기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증자들이 있어. 근데 이제 기증자들은 몸에서 콩팥을 한쪽을 떼내버리면요. 그 예를 들어서 우측 콩팥을 떼냈다 합시다. 그러면 좌측 콩팥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좌측 콩팥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을까요? 좌측 콩팥이 커져요. 그러면, 그런데, 예. 그런데 그럼 환자가 커져라, 커져라, 커져라. 이래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커지겠습니까? 우측 콩팥 떨어져서 노폐물을 정화시킬 능력이 떨어진 만큼 그것만 뭐예요? 복원이 될 만큼 재생을 해요. 커져요. 희한하죠.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의학은 사실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이 다 유전자 조절도 하고, 콩팥이 필요하면 뭐요? 이걸 더 키울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증명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는 알면서도, 콩팥을 하나 떼내면 콩팥이 세포가 자꾸 생기니까, 새 세포가 생기니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제 콩팥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재생 뭐예요? 안 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뭐예요? 안 맞는 그런, 그러니까 좀 일관성 있는 사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나중에 보니까 우리 관절에도 연고를 재생시키는 줄기세포들이 다 있어, 거기에. 또, 콩팥에도 있고, 심장에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요. 희한하게. 자, 중풍에 걸렸다. 중풍에 그러면, 중풍에 걸려서, 그냥 점점 악화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중풍 걸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완전히 회복하는 사람도 있어. 왜 어떤 사람은 뇌세포가 재생하기 때문에 완전히 치유돼버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안 될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강의를 잘 들었다면, 그 때문인 그 모양이다. 예, 예. 네. 그렇지. 예. 좋았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환경을 바꿔줘 가지고, 결국 이제 간단히 줄이면 뉴 스타트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대답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뉴 스타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뉴 스타트 하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또 나의 내면적 환경을 바꿔주면 다시 재생할 수 있다라는, 왜? 그 재생은 하나님 소관인데 내가 어떻게 해주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지 믿음으로, 아, 내 뇌세포도 다시 재생할 수 있게 되어 있구나. 야, 나, 그러므로 나는 희망이 뭐예요? 있다. 여기 이제 우리 증규가, 아, 내 중농증도 날 수 있고, 내 우울증도 날 수 있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게. 그거를
정직하게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에 대한 뭐예요? 믿음, 확신이 생기면 이 뇌파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글쎄 긴가민가 그 이상구 박사가 구라가 너무 센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효과가 없어요. 그게 미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예요? 그냥 과학적인 존재도 존재만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차원에서 정신적 차원에서 놀아 우리는. 그래서 되게 돼 있는 것도 안 되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이 뇌파가 안 달라져. 그러니까 이 의사들의 책임은 중차대합니다. 저는 현대의학이 자꾸 환자들에게 뭐예요?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박광명 씨나 우리 여기 박지호 씨나 어저께 말씀드린 남은자 씨나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끝났어, 병원에서. 특히, 어쩌냐게 여러분 얘기 들으신 남은 자신은, 암 중에 최악의 암, 육종암. 그건 손을 못 대요. 오늘날도. 근데 그 육종암이, 여러분, 뇌에도 퍼지고, 폐에도 퍼지고, 간에도 퍼지고, 예, 이 근육에도, 온몸이 암이야. 두 달밖에. 자기는 이 자기가 가진 암은 워낙 악한 암이기 때문에 날 수 뭐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알기 위하여 이상구 박사한테 좀 물어보겠다. 그러고 온 거야. 근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뭐요? 천국은 물론이고, 이 암까지도 뭐예요? 날 수 있네? 거기서부터 유전자들이 찌찌찌찌찌찌찌 켜진 거야. 네, 아시겠죠? 그러나, 어떤, 예를 들어서, 60대, 중반의 남자가 중풍에 걸렸다.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마누라 보고, 나 니 때문에 걸린 거야, 이 년아. 니가 나를 얼마나 애를 먹이고, 니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혈압이 올라서 중풍에 걸려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된 거야. 이 죽이려나. 켜.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럼요. 인간은 마음의 지배받는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철저히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그것보다는 무슨 방법론, 그렇죠? 무슨 박사님 뭐 이 어떤 분들 또 이렇게 또. 그 이번기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밥을 바로 이 방에서 맨날 상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바보 같은 기에서는 정말 이번기는 왜 그렇게 다 똑똑하신 분들인지 바보같이 이런 질문하면 제가 제일 김새 뭐라고 박사님 그러면. 배운 대로 이렇게만 하면 다 됩니까? 그럼 뭐 들었냐? 내가 매 시간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렇게만 하면 되네요. 안 믿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혹시 또 다른 이런
뉴스타트를 하면서 병행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네요. 그럼 맞죠? 뭐 성질대로 한다면 이 돌대가리야.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왜 안 가르쳐 주겠어? 또 그런 게 있다면 저는 뉴스타트 안 해. 그런 거지.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더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확고함. 아, 그렇게 되고.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자들이 난소암에 걸렸다. 그래서 난소를 두 개 다 제거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은 생산 중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젊은 여성이 돼도 20대 후반에서도 난소 두 개를 쫙 잘라내버리면 여성 호르몬 스탑이에요. 그럼 여성 호르몬 스탑이면 무슨 증세가 생겨요? 갱년기 증세, 심각한 갱년기 증세가 20대도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갱년기 증세라는 것은 여성 호르몬의 부족증이야. 그래서 이제 대개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한민국 여성들의 90% 이상이야. 한 95%는 될 거예요. 95%는 다 40, 40, 41, 42 이렇게 되면 폐경이 오고 요즘은 폐경도 늦어졌더라고요. 50에 대해서 이제 오는데. 근데 42살, 우리 어머니도 42살인가 폐경한데 그때부터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니까 막 갱년기 증세로 그렇게 고생하시더라고. 막 땀난다, 춥다, 덥다, 막 뭐 이게 막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그 여성 호르몬이 여자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폐경이 지나도 갱년기 증세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나는 모르고 살고 있다 하면 손들어 보세요. 난 갱년기 장애가 뭔지 모른다. 모르겠죠. 그렇죠. 여기는 땀만 조금 났죠. 그건 뭐 심각한 거 없죠. 그 안할 타입이야 제가 보니까. 자 이제 저손 들고 또 여기는 없어요 이동. 예 네, 저기 또. 예 네, 네, 여기. 맞아. 우리 PD님이 역시 똑똑하네. 그러죠. 남자는 갱년기를 할 리가 없어요. 자. 자 폐경은 왔는데. 갱년기 장애가 뭔지 모르고 살고. 왜 그런 여성들이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경이 왔을 때, 폐경에 대한 의미 부여를 긍정적으로 하는가, 부정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폐경이 와서 폐경염은 이제 생리를 더 이상 안 하게 되면 이 상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봤어요? 여자로서는 이제 뭐요? 효용 가치가 더 이상 뭐요? 없다라는 그런 상당히 비영적인 가치관. 네. 다시 말하면 동물적 가치관이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를 못 낳는 암컷은 이제 소용입니다. 송아지 못 낳는 암소는 답도 나가지도. 아니 이게 동물 차원에서의 가치관을 부여한 거야.
근데 이제 그 가치관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폐경이 왔다는 말도 못하고, 이따가 이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나는 이제 그거 끝났어. 그러면 친구도 뭐라고? 나도 너한테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나도 끝났어. 그럼 둘이서 전화통 붙들고 뭐예요? 우리는 이제 쓸데없는 존재.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유전자들이 안에서 뭐라 그러게? 난소 유전자들이. 이 여성 호르몬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끝났다는데? 끝났대요. 그 뜻에 반응한다고. 그렇죠? 그러고 이 폐경이라는 단어조차도 그 폐자가 무슨 폐자예요? 닫는다는 말입니다. 문 닫았단 말이에요. 가게 문 닫았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니 이제 가게 문 닫았다는데 우리가 뭐 여성 호르몬을 뭐 생산해낼 필요가 이제 뭐예요? 뭐 여자로서 뭐 이제는 할 게 없대네. 그러면 뜻대로 되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성 호르몬 생산이 뚝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럼 이제 갱년기죠. 그러면 이제 또 병원에 가가지고 여성 호르몬 처방 받았어. 이런 웃기지도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모르고 이 환자를 본다는 게 이게 참 모순이야. 참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답답해요. 성경에 대한 이해도 답답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게 다 답답해요. 자, 그러면 방금 이 손 드신 분들은 뭐예요? 이 손 드신 분들은 폐경이 온 거를, 생리가 끝난 것을, 그런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한 게 아니라, 뭐라는 가치를 보여서, 아이고, 시원하다, 마. 매월 며칠간씩, 막 얘기하고. 아이고, 이제 막, 이제 끝났네. 얼마나 좋노. 그런 사람은요, 난소 유전자들이 문 안 닫는단다. 네.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손 드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의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뭐예요? 주관이 뚜렷하고, 그 바람에 이제 남편 말을 잘 안 듣는데, 이 문제가. 자기들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우리 집사람도 경기 안 해요. 그러니, 그러니 남편으로서 참 편하다고. 네. 여러분 마누라가 막 갱년기 장애 왔다 막 또 눈물 찔찔 흘리고 여보 부채 가져와라 계산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기 주장을 잘 펴더라도. 여기도 자기 주장 좀 하지요. 예,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가 안 하는 쪽이. 그래서 이게 유전자 공부를 깊이 영적인 차원까지 끌고 올라가서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올바른 건전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체가 건강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두고 이 하나님의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뭐예요? 올바른 진리의 바른 생각이다. 그게 딱 기준을 맞추기 시작하시면 유전자가 반응을 가장 잘하죠. 그래서 이 난소를 둘 다 제거했더라도요. 뉴스타트에 오신 분들은 난소암 때문에 와서 이제 제거하신 분들이 여러 분 있죠. 거의 다 여성 호르몬제 안 먹어도 됩니다. 왜? 다 여성 호르몬이 몸 안에서 다시 생산돼. 난소가 없는데 어떻게 생산되나? 희한해요. 지방세포니 다른 곳에 있는 세포 속에서 잠자고 있던 여성 호르몬 생산세포를 누가 깨웠어? 그 누가 깨웠을까? 예, 네, 생명이 왔을 게요. 그래서 생산돼.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난소를 두 개 다 제거했으니까 여성 호르몬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 이제 여자도 남성 호르몬 생산하거든. 당신은 점점 남자처럼 변해갈 것이다. 여기 코수염도 조금 이제 생길 거고, 이 가슴도 자꾸 찌부러들 거고, 엉덩이도 작아질 거고, 또 이렇게 좁았던 어깨는 벌어질 거고. 그렇게 말한 의사가 있어. 그리고 그게 의학적으로는 사실이고. 근데 그 환자가 이제 뉴스타트 온 거야.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 방사선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와서 이제 강의하다가 난소가 두 개 다 떨어져 나오고 없을지라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자, 의사 말을 믿느냐? 뉴스타트를 믿느냐. 그 여자 환자는 두 자매예요, 자매. 자매가 다 난소. 다 난소 잘라. 이 자매가. 우리는 하나님이 여성 호르몬을 내 몸에서 다시 생산해 주는 것을 뭐요?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될게?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 잘 해가지고, 예. 지금 아마 한 20년 됐죠? 송소희, 송소윤 자매가. 20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젖가슴이 작아지긴 뭘 작아져. 엉덩이도 자꾸 커지기만 하더라. 예. 뭐 쭈쭈 빵빵이야. 그래가지고 둘 다 남자만도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직도 계속 뉴스타트 그 저기 전라도 그 지역에서 이렇게 공기 좋은데 해가지고 뭐 환자들 몇 분 이렇게 모셔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진리라는 것이 있고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생명을 잊지 마시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잡신이냐 정신이냐. 그렇죠?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항상 생명적으로 정신만 차리면 어떤 호랑이, 암호랑이도 좋고 당뇨호랑이도 좋고 어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